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아랑의 김진아입니다. 제가 또 간만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었는데요. 봄철이 다가오면서 벚꽃이 활짝 피어나고 아 이렇게 벚꽃에도 향기가 뿜뿜 묻어나고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온 우리 성경 아나운서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야 네. 아, 저 이렇게 전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봄철의 하산 아름답게 표현해주신 우리 진아양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야 이거 딱 일본 여자가 와서 딱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해보려고요. 왜냐면 애기 둘을 막 이제 주중에 샥 다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을 또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좀 준비를 아주 가열차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피뚝 언니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아하고 이러신 분은 아마도 이제 북한에서 뭐 장사 같은 거 못 해보셨죠? 어머 제가 누굽니까? 맏딸입니다. 맏딸. 아 어머 진짜요? 아, 맏딸. 근데 아니,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는 셋째인데요. 네네. 딸 중에서는 제가 맏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남 이녀인데 제 위로 오빠 둘 있고 제가 딸 중에서는 맏딸, 제 밑에 또 이제 여자 동생 이남 이녀. 오빠 딸. 대박. 그러니까 제가 장녀죠. 아, 그렇게 많이 났네요, 옛날에도. 네, 아유, 보통이었는데요, 3명. 저희는 뭐, 아버지 셋, 뭐, 엄마네, 아버지네도 뭐, 여자 셋, 남자 셋이고, 어머니도 여자 셋, 남자 셋이거든요. 권한의 행군 시기가 또 저를 이렇게 뭐, 아늑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진 않더라고요. 네, 오빠 한 분은 장가가고, 한 분은 행방불명 되셔서 어디 간지 모르고, 큰소가 나가니까 작은소가 집에서 이제 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 독집이라는 그, 북한에서는 독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지? 단독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단독주택을 여자 세 명에서 그 장녀가 지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옆에 이제 무슨 뭐 저희 어머님이 옥수수도 심고 뭐도 심고 뭐 따만의 양파 뭐 이런 것도 심고 파도 심고 다 심었어요. 양파를 일명 이제 양파는 이만한 걸 말고 우리 오파라고. 북한에서는 이제 쪽파라고 하는 거에 네, 그걸 심었는데 뭐 일본 말로는 다마네기라고 하더라고요. 다마네기. 네. 다마네기. 아니, 그걸 심고 이제 뭐 어머님이 줄당콩도 심고, 줄당콩 심으려면 또 여기서처럼 다르게 콩대를 세워야 됩니다. 콩대. 네. 근데 콩대는 이제 돈이나 쌀을 주고 사오고, 그걸 이제 다듬어서 이제 심으려니까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저씨들도 불러다가. 그거 왜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거 지게들 만약에 지금 하려면 해요, 못해요? 하겠죠. 근데 두 번인가 세 번 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또 아빠, 오빠들이 하던 건데 내가 여자의 몸으로 그거 하려면 지렛대로 딱 꽂고 뭐 이제 쳐가지고 이제 콩대를 이렇게 딱 세우는데 손도 아프게 해서 동네 오빠들 시키고 아저씨들이 오빠! 동네 오빠야? 빨리 와서 이거 콩대 좀 세워라! 막 이랬어. 두부국에다가 술 대접하고 또 갈 때는 뭐 국수도 주고 뭐 강내도 퍼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시켜왔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민들이 즐겨하던 그 장사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네. 장사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아주 깔끔하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야, 그거야 뭐 또 우리 또 개성 하나님께서 개성 상인도 있는 개성에서 탄생하셨으니까 장사란 무엇인가? 우리 조선의 장사는 법부상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부상들이 어깨에 짐을 지고 네 개성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뭐 경상도로 뭐 전주로 이러면서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저기에다가 팔고 그렇죠. 서금이 없는 곳은 또 서금 장사들이 가고 장떡이 없는 사람은 장떡을 메고 덕사시여 이게 우리 조선시대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의 장사는 9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북한은 뭐 시장이라고 해서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집에서 텃밭에 심었던 남새, 그 남새 말입니다. 채소라고 하는데 그 채소를 남으면 시장에다 팔아서 또 필요한 거 바꿔오라 이런 거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95년도부터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달리기라는 게 막 무성하게 막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저희 이제 주변에도 보면 친구, 아무 친구들은 뭐 19살, 18살, 20살이었던데, 네. 아니 10살짜리 애들이 막 라진 달리기 갔다 오고,
송진 달래기, 담배 평송 달래기, 난포 달래기 뛰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와 쟤네 대단하다 대단하다. 난 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잭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그래도 남보단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데. 모래마사를 아래착 해부라지, 군복을 또 해부라지, 뭐, 또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뭐, 해설강사처럼 뭐, 또, 한복을 해입고 또, 이 또, 초성화 앞에 가서 꽃다발 두려야 되지. 아, 그걸 다 이제, 먹는 거가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한복을 해입으려면, 북한에서 두세 달 입어야 될 식량을 퍼줘야 돼요. 강냉이가 딸라였잖아요, 그때. 두세 달씩 먹어야 될 식량. 우리 대한민국에서 두 달, 세 달 안 먹고, 정말 퍼주고서라도, 산다 그러면 여기서 살 거예요. 근데 네. 북한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깡냉이 하나도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어려운 극한점에서 네. 정말 한알이 새로웠죠. 그때는 또 유명한 게 평양 버통강 신발공장에서 나는 까치신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신주 까치. 평양에도 까치신이 나왔어요. 아. 위에는 파란 색상, 밑에는 하얀 색상. 뭐. 그 까치신이 아니 쌀 10kg 가격이었습니다. 야. 웬만한 여자들은 못 사 신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사지잠바 아래어착 나왔어요. 그 김정일이 잠바 아시죠? 잠바. 여기. 야전복이라고 했죠? 여긴 야전복이라고 통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우리 잠바, 장군님 잠바. 거기서도 야전복이라 했어요. 아, 그래요? 야전복이란 말 아니에요. 헛가다가 하셨네.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선군복, 야전복 이렇게 불렀어요. 아, 우리는 네. 김정일 동지 그냥 잠바하면 다 통했으니까. 근데 그게 질이 중국에서 나온 컬러티가 이제 사지부터 시작했어요. 샤지 잠바가 두 달 딱 지나면 돌마사, 돌마사, 모래마사. 그 다음에 모래마사. 모래마사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온지 모르죠.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저는. 비로도가 나왔습니다. 비로도. 아, 비로도 다음에 그, 비로도가 여기로 말하면 융이라고 하죠. 아니, 여기서 폐창장 탈 때 융이라고 해서 겉껍질 이렇게 딱 씌우는 거죠. 그걸로 여자들이 아래어착 한복도 했고, 비로도로 이제 위에 이제 잠바를 딱 해봤어요. 네, 엄청 예뻤어요. 네. 네, 그 색상. 고래님이라고 또, 그 다음에. 네, 예. 짐바지 나오고. 짐바지는 뭐 입었지. 공식적으로 입는 거는 그런 건데, 신발, 뭐, 그리고 또, 멍동 신발이라고 중국에서 나왔어요. 멍동. 아, 그걸 다 사 신어야 하는데, 처음엔 엄마를 쫄렸죠. 저거 사주라, 사주라, 사주라 해서, 우리 엄마가 그냥, 피 같은 흰쌀, 피 같은 옥수수를 팔아서, 사지잠바는 착 사줬어요. 그래도 언니네 엄마는 참 괜찮았네요. 응, 맞다리니까. 저는 그럴 적마다 싸대기가 한 바가지 날라왔어요. 한 바가지, 한 삼태기 날라오면 그대로 쳐맞고 그냥 찌그러졌어야지, 난 진짜. 그리고 사준다는 게 난 너무 희한해, 우리 아버지 엄마는. 제가 장마당에 따라 나가도 이렇게 끌어나가고 코치질이 막 날 때, 그래서, 아버지 나 크리용 사고 싶어요. 그리고 외모 그 다음에 이게 딱 말하고, 아, 그 다음에, 엄마가 다시 한번 말할 때 장마당에 못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 나가도 좋으니까 난 보기만 해줘. 난 그게 낙이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네. 아, 그렇죠.